그거 아빠 하나 더 샀다고 했는데. 잠깐만. 네, 중간 반장님. 아, 밥 먹고 있어? 네. 아, 다리에 그 대전차 지뢰가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대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는 다만하죠. 내가 갖다 놨어. 내가 미안. 할게. 미안, 미안. 대전차 지뢰래. 일단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뭐 퇴근하자마자 먹어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출동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형이 아빠 간다. 갔다 올게. 응. 안녕. 화이팅. 화이팅. 가. 안녕. 형이 아빠 화이팅. 조심히 갔다 와. 박정호 중사가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집은? 집은? 뭐 말투 있어서 괜찮습니다, 애들은. 도착과 동시에 장비를 챙겨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야간 출동은 훨씬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낮보다는 뭐 보이는 게 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 타는 주변에도 다른 폭발물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낮보다 훨씬 더 많이 위험하고 네, 그래서 좀 더 밤에 갈 때는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신고 현장에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길을 따라서 200m 이동하신 후에 좌측편에 보시면은 경시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해놓고. 뒤로, 뒤로, 뒤로. 한글로 오세요, 한글로. 네, 한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풀이 자라있으면 지뢰가 매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조심스럽게 현장에 접근합니다. 아, 저기 있네, 저기. 경시. 저기 있으니까 네. 두 명은 여기서 경계 좀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누구 오나 안 오나도 보고. 네. 김설이 주무관이 경계 표시를 제거합니다. 네, 뒤로 가세요, 뒤로. 아, 네. 뒤로 더, 뒤로 더. M15 대전차 지뢰는 전차, 장갑차 등의 기동 장비를 파괴하기 위해 매설하는 지뢰로 파괴력이 상당해 신중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지뢰는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해체를 합니다. 압력판 제거했고 현시간부로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수거합시다. 폭약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저희가 그냥 수거하면 됩니다. 이제 내려갑시다. 네. 안전하게 해체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대원들이 분주합니다. 폭발물 처리반 탄약고에서 수거해놓은 포탄을 차에 싣는데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폭발물 처리장에 수거했던 불발탄들을 다 기폭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구병. 네, 소구병입니다. 155m입니다. 네. 올려. 제가 한 달 정도 지난번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제한돼서 못하다가 이번에 날씨가 맞아서 네, 처리하게 됐습니다. 불량탄 및 유기탄, 불발탄까지 오늘 기폭 처리할 탄약의 개수만 무려 5천여 발. 무게로 따지면 3톤이나 됩니다. 폭발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처리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폭 처리 준비의 첫 단계는 탄약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이거 이제 땅의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편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4피트 이상 파고 2피트 이상 봉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땅을 파는 동안 대원들이 탄약을 운반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기폭 처리를 하기 위해선 구덩이 속에 탄약을 넣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전을 할 때 소화기 탄약이 밑으로 가게 해서 소화기 탄약이 위에 만약에 위에 있으면 기폭 처리를 할 때 파편으로 비산되면서 터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 탄약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부피가 큰 탄약들, 폭약량이 많은 탄약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탄약을 질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쌓으면 기폭 시 불발 확률도 높아집니다. 순서대로 탄약을 쌓은 후 마지막에 대전차 지뢰를 거꾸로 올려놓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바닥 쪽으로 폭파해 화력이 지면을 향하게 하면 안전하게 폭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탄약을 구덩이에 모두 설치한 후 빨간색 선을 연결하는데요. 이 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폭파하려고 하는 폭약을 폭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네. 설치가 끝난 후엔 흙을 덮어줘야 소음과 파편이 퍼지는 거리를 모두 줄여준다고 합니다. 폭파 장소 옆에선 또 다른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봉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거는 장향유여 가지고 불에 타는 종류라서 소각 처리로 해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아, 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불을 태우는 겁니다. 탄약이 아닌 화약 종류는 소각 처리합니다. 아, 이거 좀 개포함으로써 열에 의해서 이제 이 약포가 빨리 탈 수 있게끔 당겨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압이 차다 보면 이게 이제 타다가 날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각할 장약의 길이만 무려 100m. 불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붙여 불길이 세지는 것을 방지해 화재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거야? 지금 벗기는 거야? 점화대예요. 점화대. 여기서부터 타서 들어가야지 이제 저희도 대피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저기다 바로 붙이게 되면 한 번에 확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서부터 천천히 붙이는 거죠. 네, 둘 다 왔습니다. 그 정도만. 도화선이 연결됐습니다. 현시각으로 점화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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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가 시작되고. 점화 완료. 대원들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점화 됐습니다. 점화. 장약에 불이 붙자 불길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화구가 거대해졌습니다. 오늘 소각한 장약의 무게는 약 1.5톤, 길이는 100m 정도 되는데요. 모두 전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내외. 그야말로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155mm 탄두를 날리는 위력을 가진 추진장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이 강합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소각이 마무리되면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약을 소각한 곳에 물을 뿌려줍니다. 잔열에 의해서 다른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열을 다 식혀줘야 합니다. 소각 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안전입니다. 이제 탄약을 폭파할 시간. EOD 대원들이 미리 설치해놓은 도폭선에 다른 선을 연결합니다. 소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내관 없이 도화선만 이용해서 화염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는데 이건 이제 도폭선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앞에 내관이 설치되는 겁니다. 네, 비전기 내관입니다. 연결을 마무리합니다. 점화! 점화 완료! 이동하십니다. 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그런데 제작진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3분 지났다. 5분 전. 폭파 5분 전. 급해도 폭파장에선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 뛰다가 넘어져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하시 바랍니다. 폭파의 분전, 폭파의 분전. 폭파전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폭탄이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EOD 대원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30초 일찍 터졌어요? 예, 한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앞쪽?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네, 더 늦게 대피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습한 날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건조한 날이면 거의 1, 2초 안으로 떨어지는데 이 습한 날은 오차 편차가 많습니다. 과연 폭발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대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러 갑니다. 깊이 약 2.2m, 넓이는 무려 8m나 되는 대형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연소가 끝났습니다. 완전 연소가 된 상태로. 네. 폭파는 성공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구덩이는 크지만 다 터졌고 네, 이상 없이 잘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또다시 출동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브리핑 해주면은 일단 야산에 민간인 분이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미상에 뭐 탄약까지 생겼다고 해서 신고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가서 판단해 보고 맞으면 안전 조치하고 수거합시다. 신고를 받자마자 출발하는데요. 출동하는 차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돕니다. 가끔은 예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는 잘 주무세요? 전 잘 안 자요. 저는 사실 너무 초짜라서 긴장 많이 해 있어서 돌아올 때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잘 수 있는데 갈 때는 사실 긴장돼서 잘 못 자겠습니다. 멀리 포탄이 발견됐다고 신고 들어온 산이 보입니다. 최대한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잖아.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오늘처럼 산에서 들어온 신고는 포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도심 지역에 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야산 지역에 걸릴 때가 있어서 야산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 탄약에 대해서 뭐 찾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숲을 헤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아서 되게 힘듭니다. 어느새 산 중턱을 넘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넘게 산을 오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한 지점이 요 근처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흩어져가지고 그 신고자분이 빨간 천 올려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 한번 수색해봅시다. 빨간 천이라는 단서 하나로 이 넓은 산에서 포탄을 찾는 작업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날씨까지 더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더워. 등산하는 것보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간색 천이 보입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이상익 준이가 바로 상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빠진 거고 요건 빈 겁니다. 지금 져가지고 흙밖에 안 들어있는 거. 반폭이 된 걸로 보이는데 탄들이 보면은 도비라는 게 많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각도로 안 맞춰서 안 떨어지지 않게 되면 물수제비 치듯이 이게 튀고 올라가서 직선 거리로 한 5km, 7km도 갑니다. 탄이 이제 튀어 올라서 그게 되면 사격장이나 훈련장 훨씬 지나가지고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발견될 때도 많습니다. 세우고 잡았어요.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사실 힘든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됐어? 네. 안 흔들려? 네, 됐습니다. 속이 빈 상태지만 무게가 30kg 가까이 나갑니다. 이걸 메고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탄약이 뭐 위험하지 않다고는 이게 판단은 됐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거는 탄약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원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뒤 인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오는 건 곱절은 더 힘이 듭니다. 나무 밑에 좀 딱 섰다 가자. 네, 알겠습니다. 벗어 이제 벗어. 네. 이렇게 내려놓고. 힘이 들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느새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경치 너무 좋다 진짜. 아이 일이 아니면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반장님 가야 됩니까? 떴잖아요. 딱 가야 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팔 놓고. 일단 팔 놓고. 팔 놓습니다. 내려. 버텨야 돼. 괜찮아? 이번엔 김설이 주무관이 멜 차례. 진짜 무겁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 20에서 30kg 나가는데 첫째 어부 느낌입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특히 산은 비탈길이 많아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이게 저 중량물을 메고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등산가방 메듯이 한 게 아니고 저건 이제 철에다가 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니까 오래 배가 시간이 더 배로 걸립니다. 그냥 내려올 때보다. 함께 지게를 나눠지며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폭발물 처리반 팀 전체가 모여 회식을 준비 중입니다. 가끔 회식도 하세요? 네, 저희 가끔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서로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의 회식 메뉴는 삼겹살. 고기와 버섯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름은 EOD 대원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출동 신고가 많기도 하지만 더위로 인해 작업이 훨씬 힘들어서인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 피로를 털어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든 김치입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나눠 먹으려고 집에서 들고 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땀도 많이 흘리니까 먹는 양도 많고 그리고 회식을 해도 저희는 이제 뭐랄까 24시간 출동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다 보니까 먹는 걸로 양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홀가분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최고 최고. 먹감. 매 순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돈독해졌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자고. 자, 처리반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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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목숨을 서로 맡겨줄 수 있는 동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끈끈하고 가족과 같은 우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또 저희가 이렇게 해야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안전하니까 누군가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로 지금까지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없으면 못하죠 이거.